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안녕하세요. 분양 올림픽입니다. 지금 7회를 맞이를 했고요. 오늘 출전 선수, 요즘 단지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민원들도 좀 발생을 하고, 분양 물량이 좀 많은 지역들,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전 선수가 수원입니다. 수원.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겠죠. 권선 6구역에 위치한 레미안 이 단지를 출전을 하는데요. 참 그 분양올림픽이 출전 선수나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선택 기준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 기준은 그냥 제가 네. 조사하기 직전에 제 신경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극히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네. 경기력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네. 그 안에서 대표 단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도 욕먹어서요?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네. 상당히 이제 가뭄, 분양 가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제 네.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곳이 수원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권선 6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팔달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KB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무려 이제 12.29% 상승세를 네. 보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네. 원인을 하나만 딱 뽑아보자면은 네. 차후에 이제 GTX C 노선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 교통, 광역교통망 요게 논란이고 이슈와 또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니까 수도권에서는 이걸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겁을 굉장히 이번에 좀 먹고 굉장히 안정적인 단지. 그렇죠. 토를 달 수 없는. 네. 네. 권선 6구역 레미안, 이 정비사업, 저는 정비사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비사업 분양 물량으로 보이는데, 분양 일정들, 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요? 아주 자세하게. 네. 아주 자세하게. 분양 일정 올해 하반기입니다. 상당히 자세하죠. 네. 하반기? 하반기. 분기도 아니고. 예. 분기도 아닌데, 그냥 하반기? 하반기. 3분기인지 4분기 이거 정확하게는 네. 그 2021년 6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닌가 상당히 하네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올해 초부터 이제 분양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은 되어 왔었습니다만 네. 사실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처분 단계 그 이후에 조합 임원 교체를 비롯해서 네. 약간의 이제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앞으로 이제 분양 일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레미안 홈페이지에는 9월이라고 공시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네. 약간은 유동적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체크를 해두고 계셔야 되겠죠.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네. 그 댓글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게 지금 부산도 얘기해놓고 언제 하냐고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제 네? 마음대로 이렇게 분양 일정을 딱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은 네. 지금 당장이라도 진짜 찍어드리고 싶죠. 그래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6월 1일부터 아주 폭을 네. 자세하게 아주 넓혀놨네요. 시청자 여러분 아쉽게도 저한테 결정권을 이런 게 아니어갖고요. 네. 네. 아니 가끔 그 모델하우스냐고 전화 와가지고 그 분양 소장장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주영남 소장이라고 해서 분양 소장님으로 알고 계신 분이 좀 다음 주부터 모델하우스로 제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특히 요번에도 그 네. 걸리는 게 그때도 레미안이었던 것 같죠? 그 어디였죠? 부산이었어요. 부산 맞죠? 예. 네. 그 온천 맞습니다. 네. 지금 빨리 진행이 되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정은 못하지만 기원은 하겠습니다. 네. 인도. 네. 카레를 드시면서 같이 기원을 해보시죠. 네. 요게 근데 현장이 레미안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레미안이 대표 브랜드처럼 이게 타이틀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 이 단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즘 정비사업에서 규모가 클 때는 여러 개 건설사가 진짜? 콘소시엄으로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레미안하고 SK뷰, 코롱, 하늘채 이 3개 건설사 브랜드가 콘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분양 일정이 지연이 되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누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대기 수요 누적돼가지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참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걸 그 대기하라고 해야 될지 청약 보존하라고 해야 될지. 이 권선 6구역 레미안이 상당히 우수한 단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어떤 특정 단지만을 놓고 무조건 기다려라 라는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 실컷 앞에 설명했잖아요. 좋다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기다리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 기다리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 왜냐면 자세한 설명이시네요. 그렇죠. 상당히 과학적인 설명이죠. 네, 네. 권선 6구역 레미안에 당첨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기다려서 당첨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경쟁률 엄청나게 높을 거거든요. 네. 만약에 기다렸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자세하네요. 아, 상당히 과학적인 설명 이렇게 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다 만들어놓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베팅하면은 네. 하반기 도전하라고 할 거예요. 기다리고? 네. 하라고. 그러면 저는 반대편에 걸겠습니다. 네. 반대편에 일단 걸고 네. 딴 데서 미끄러지면 또 다시 한번 네. 네. 재수 삼수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체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또 그 설명하시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천세대 기준이라고 해놓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천세대가 안 나오냐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규모 평가 한번 해볼까요? 시원하게 제가 메달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1311세대. 그게 일반 분양 맞나요? 인데 일반 분양만. 일반 분양만 1311세대. 아, 일반 분양만 1311세대요? 네, 전체 2178세대. 아, 규모가 크구나. 네. 근래에 화끈하게 이 네. 공급을 진행을 해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메달 8점으로 화끈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은메달 8점. 8점? 이게 2000세대도 없잖아요 지금. 조금 좀 뭐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 분양올림픽을 1회부터 이제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왜 예전에 평택 지재역자이를 한번 출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재역자이 자체도 단지 규모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만 그 네. 주변에 훨씬 더 큰 슈퍼헤비급들이 많아버려갖고 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에서 약간 점수가 차감이 돼서 은메달을 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를 적용을 해서 규모가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규모가 주변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이 네. 2586세대 네. 그리고 매교역 프루지오 SK뷰가 3603세대. 크다, 다들. 더 큰 데가 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3432세대. 3600, 3400, 뭐 2586. 그러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슈퍼 헤비급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것이 다 대부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 정비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로 공급을 한 그런 단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올림픽이니만큼 운동선수와 비교를 하자면은 왜 그 과거에 뭐 현재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효도르라고 있지 않습니까? 뛰어요?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뛰나? 제 기억에 산은 막 뛰어다니던데 예전에 동영상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효도르를 보면은 헤비급이잖아요. 그 선수가 체급이. 네. 근데 경기를 뛸 때 보면 다른 헤비급 선수들이 체격이 훨씬 더 컸던 거를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버터빈. 줄루. 줄루를 아주 두루치기. 네. 그 경기 기억납니다. 네. 버터빈은 또 수도갱기하고의 경기가 네. 아주 인상 깊었고요. 희록인가 걸렸죠? 아, 그 빠져나가지 못하죠. 한번 걸리면 고통스러워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원래 수동이니까 이거 다리 잡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려고 하셨는데 버터빈은 못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풍차 돌리기. 버터빈 풍차 돌리기 한번 하면은 이제 허리가 네, 두동강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 네. 시마다 레프리 생각나네요. 시마다 레프리. 아, 시마다 유명하죠. 네. 아, 저도 역시 심판이기 때문에. 아. 시마다 네. 우리 레프리. 네. 오늘. 존경합니다. 2000세대 네. 은메달 아재 개그로 너무 심하다. 은메달 너무 심하다. 50대 네. 넘으신 분들은 이거 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죠. 네. 아무튼 뭐 경기력 네. 뭐 네. 어떠죠? 뭐? 일단 아파트의 경기력은 1차적으로 역세권 입지, 교통 입지를 네.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이게 우수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수인 분당선 매교역 역세권인데 네. 보통 우리가 여기서 몇 분을 따지잖아요. 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매교 여기 들어서 있는 사거리 코너에서부터 이 권선유 레미안의 단지가 그 필지가 네.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한 450m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걸어가더라도 네. 5분에서 7분이면 단지 어디에 사시더라도 5분에서 7분이면 매교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냥 문 열고 바로 나가면 전철역인 것이고 따릉이 필요 없나요? 따릉이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릉이 그 작동시키는 시간에 벌써 역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안 빠지더라고 잘. 그러니까요. 네. 그거 빼느니 그냥 바로 걸어가 네. 버리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그 전동 킥보드 그 헬멧 써야 돼가지고 네. 그 위험하다고 해서 따릉이 많이 활용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대체 교통수단들에 대한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역세권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마을버스도 환승 안 된다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들의 그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통 입지의 편차가 오히려 서울보다도 수도권 쪽에서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많은 편차를 네. 보이고 있어서 역세권인 것과 아닌 것 그리고 같은 역이라고 하더라도 더 우월한 교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로 가격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참고로 지금 자꾸 삐걱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요즘 이 PPL 그 책상 PPL 네. 저희 탁자가 좀 테이블이 필요한 상황이라 후원이 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나사 하나 빼놨습니다. 아, 이거 삐걱삐걱. 그걸 노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삐걱삐걱. 소리가 조금 더 부족한 네. 그 느낌이 듭니다. 더 크게 나야 되는데, 이게 원래. 네. 아무튼 뭐, 점점 교통 요건 중요하고, 또 역세권 점점 중요해지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메달 색깔 어떻게? 메달은 금메달, 점수 네. 9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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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원하게 뭐 10점 줬으면 좋겠는데, 꼭 요거, 아주 아슬아슬하게 자꾸 잘 안 주네요. 뭐 더 좋지 않아요? 이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게 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수원 전체의 교통의 핵은 수원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역에서 사실 한 정거장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약간 점수 차감했습니다. 그런데 GTX C 노선이 현재 2026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C 노선이 개통이 되면 GTX 이용까지 한 정거장 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화서역까지 두 정거장 두 개 노선을 추가로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그게 실현이 되면은 거의 뭐 9.5 이상은 점수가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평가를 해두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10점은 안 주네요 역시. 제가 상당히 깐깐하게 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하고 한 1분은 어때요? 그 자체는 금메달이죠. 그죠? 예. 역세권은 예. 금메달. 역에서 1분 사실 뭐 그 역의 기능이라든지 예, 그 전체 지역 안에서의 구도에 따라서 뭐 상대평가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절대적으로 역에서 1분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역세권 평가에서는 금메달인 것이죠. 그게 뭐 아파트가 되었건 오피스텔이 되었건 상업시설이 되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